네, 저는 NS 홈쇼핑에서 지금 생활문화 카테고리에서 열심히 물건을 팔고 있는 쇼핑호스트 정상원입니다. 아, 2013년도 있었으니까 이제 한 6년 차 정도 됐습니다. 이미지인 것 같아요. 사실 내 얼굴을 어떻게 바꾸겠어? 내 이미지는 그냥 동일한 게 똑같이 있는 거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내가 심사위원들에게 중요하게 각인시켜줄 수 있는 이미지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주방 상품에 특화된 이미지를 주고 싶다. 그렇다면 내가 요리를 잘하는 모습들을 이미지에 녹여서 자기소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운동을 잘하는 모습들이 그냥 일반적인 자기소개 때 봤을 때는 못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뭐 자격증 내지는 내가 그동안 해왔던 운동 같은 것들을 자기소개나 PT에 녹여서 그런 것들을 좀 어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내가 나의 그냥 얼굴에서 끝나는 이미지가 아니라 내가 어필할 수 있고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 이 이미지, 내가 만들 수 있는 이미지, 이게 쇼호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사실 좀 오래 걸렸습니다. 저도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꾸준하게 가지고 갈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를테면 저도 이렇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 짧으면 1,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길면 1년, 2년이 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정확하게 이 패턴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꾸준하게 하루에 아나운싱, 그리고 리포팅, 이런 것들을 제가 꾸준하게 하루에 정해놓고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혼자서만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지점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스터디를 만들었어요. 이런 스터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나운싱 스터디, 혹은 내가 직접 녹음해서 직접 들어보고, 하루에 내가 할당량 등을 정해놓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PT 같은 것들도 사실 정규 과정이 끝나고 나면 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따로 가지고 와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꾸준하게 오랫동안 가져가긴 쉽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누군가 옆에서 봐줘야 돼요. 선생님이 될 수도 있지만 옆에서 이제 뭐 하물며 준비하는 준비생이 될지언정 옆에서 코멘트를 해주고 누군가가 봐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긴 시간 포기하지 않고 잘 가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기본기, 아나운싱, 그리고 PT를 하더라도 스터디를 하면서 누군가 옆에서 코멘트를 해주고 좀 봐주는 게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힘들었던 순간이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합격을 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부터 막 쫓겼던 것 같거든요. 누구는 현대옥쇼핑에 합격을 했어. 누구는 GS홈쇼핑에 합격을 했어. 근데 나는 뭐가 부족해서 안 됐던 걸까? 근데 그런 비교를 하면서부터 사실 제 자신이 더 초라해지는 거 있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비교 자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럴수록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게 사실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사실 똑같은 PT를 하더라도, 자기소개를 하더라도, 눈빛에 보면 그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지, 혹은 뭔가 이 상황을 떨려하고 모면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인지, 눈빛을 보면 딱알 수가 있거든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내가 끝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갈수 있는 거, 이거 하나면 충분하게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